인것 같아? 다섯? 많이 배웠어. 보자. X, D, V, J, W, K, L. 어떤 게 틀린 것 같아? 다 맞았는데? 오케이. 지금 몇호 하고 있지? 5호를 한번 3명이랑 같이 볼 거예요. 다 봤던 애들 나올 겁니다. 시우가.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GOAT. 그렇죠. GOAT. 자,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도 배웠을 텐데요. 무슨 소리 나는 거야? GOAT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얘는 GOAT 소리 납니다.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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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왜 go to 나는지 소리 나는지 이제 진짜 레벨 A 책에 관련된 걸 배우는 거 알파벳을 했기 때문에 자 G입니다. 제일 첫 글자는 저,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프로그램 껐다 다시 켜야 되겠다. 뭔가 안 맞는다. 오케이, 오. 그래서 G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다. 뭐하고 뭐 그렇죠. 그, G 됐습니까? 그 중에 여기서는 그가 됐고요. 그 다음에 OA는 둘이 붙어 있을 때뭐 O는 원래 O, O, A, O,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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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억하고 있네. 이렇게 각자 소리를 갖고 있지만 둘이 붙어 있을 때 둘이 붙어 있으면 O가 되는 거야 그냥 O. 그래서 OA가 붙어 있을 때 뭐다?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GO 하고 T는 TO 합쳐서 GOAT Goat. GOAT 쓰는 법이 뭐였더라? 그래서 OA가 무슨 소리 낸다고? GO 오우 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GO GOAT 오케이, 알파벳 GUM 그렇죠 GUM 얘가 무슨 소리 낼까요? 얘는 GUM 뭐래요? GUM GUM 그러면 G가 뭐 중에 뭐 됐어요? G가 뭐 중에 무슨 소리 냈어요? 여기서는 뭐 중에서 그 G가 가진 두 가지 소리 뭐 중에 뭐그 하고 G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가르쳐 줄 거예요. U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내 이름을 불러줘. U, 우,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유, 우, 어. 유는 뭐? 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거. 그 다음에 M은 미음 소리 해줘. 그래서 합쳐서 검. 우리 씹는 검을 이렇게 써요. 영어로 검. 오케이. 검. 어떻게 썼더라? 유, M 그렇습니까? 어 소리 낼수 있는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를 껌할때어 소리는 유가 냈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알파벳 H, A, M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에그? 이게 어떻게 에그가 될까? 자, H는 무슨 소리 내냐? 혹시 알아요? H는 히읗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뭐 중에서 뭐 A
중에서 여기서는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그 다음에 M은 아까도 봤는데, M. 합쳐서, 햄. ham.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햄, 어떻게 썼더라? A. 자, 이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 뭐다? 내 이름을 불러줘. 이, 에, 어야. 근데 이, 에하고 이, 엔 달라. 어에 이야, 이가 내는 소리는. A가 내는 에 소리는 아에 이야. 하얌.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G-A-T-E. 그렇죠. G-A-T-E. 뭐에서 무슨 소리 낼까? 다 패드에서 배운 건데. 패드 공부할 때 따라서 말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Gate. 뭐라고요? Gate. 게이트. 그럼 얘가 왜 게이트가 될까? G는 뭐 중에 뭐? 그, G 중에서? 그. A는 뭐 중에 뭐? 네? A에 아, 어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게이. T는? 이는 소리 안 나요. 끝에 오는 이. 이는 원래 이, 에, 어의 소리를 받고 있지만 끝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면 할 일이 있어 없어. 할일 없으니까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야 같이 놀자. 친구야, 네 이름 뭐니? 그랬더니 얘가 내 이름 뭐라 그래? 내 이름이 에라 그럽니까? 이 글자 이름이 에입니까? 그렇죠. 이름이 A라고 대답해줬죠.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 그래서 합쳐서 게이트. 게이트가 됐다고요. 게이트. 그걸 배운 게 파닉스예요. 오케이. 게이트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그렇습니까?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면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 가서 이름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게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I INK.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 오케이. 자,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혹시 아나요? 자, 일단 I.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E. 어. I는 뭐? I. E. 어. U는 뭐? U, U, 어, I, E, 어, U, U, 어, I, E, 어, A, E, 아, 어, O, O, 아, 어, E, E, 어. 됐습니까? E, E, 어, I, E, 어, I는 뭐? I, E, 어, I는 뭐?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I, E, 어. 중에서 대표 소리 됐어요. E. 자, 그 다음에 N은 원래 니은 소리고 K는 크 소리지만 NK가 붙어 있으면 응크.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어요? 잉크. 잉크. 잉크 알죠? 잉크. 이게 잉크예요. 잉크. 잉크. 잉크 어떻게 썼더라? H는 히읗 소리 나는데 여기 히읗 소리는 없고요. 이응크, 이응크, 잉크. 오케이, 알파벳. INSECT. 그렇죠. INSECT. 오케이. INSECT는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
어렵죠? 길어서. 이거. 에그. 에그다. 에그 되게 좋아하네. 알았어. 에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에그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 에, 어 중에 에 됐고, 쥐지는 그, 쥐 중에 그 돼서, 에그. 안녕하세요. 자, 아이는,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렇지, 어휘력 잘하네. 아이, 이, 어 중에서 대표 소리 했어. 이, 에는, 느. 합치면, 인. 인. 그 다음에 S는 E는 대표 소리 됐어. 뭐 중에 뭐 E, 에, 어. Insect. C는 스크 중에 크 됐어. Insect. Insect. 왜안줄 데가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저쪽 가든지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붙어서 안 돼. Insect. 그 다음에 T는 아니, 한 명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합쳐서, insect, insect, insect. 이런 것도 쓸줄 알아야 돼요. insect 어떻게 썼더라? insec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 했고요. 숙제 마찬가지 해오세요. 네, 해도 하세요.